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지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폐용 잉크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지폐 잉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조폐공사에 처음으로 잉크 제조 기술을 전수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잉크 제조 기업, 대한 오브세트 잉크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 오브세트 잉크가 지금의 노루페인트가 됩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노루페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 11월 2일, 함경남도 함흥시 서상리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정대. 훗날 우리나라 페인트 브랜드 노루페인트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정대는 보통 학교까지 다니고 아버지가 상급 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바람에 바로 함흥시에 있는 일본인 의복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외삼촌 임국정 의사는 일제의 조선인 독립운동 탄압자금 15만원 탈취 사건의 주역으로 이후 밀정 어민섭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그의 친형 한정비는 함흥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 학생회장으로 전교생을 이끌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다가 일본 경찰에게 쫓기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대의 아버지는 학교 교육으로 큰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작은아들에게 상급 교육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그였지만 한정대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장사에 필요한 능력을 배워갔습니다. 덕분에 의복 상점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된 그는 주인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유학 생활을 꿋꿋이 이어간 그는 오사카 공업고등학교 응용화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있던 후지화학연구소에 화학기사로 취직하면서 잉크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25살이던 청년 한정대는 해방을 맞아 귀국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던 자신의 외사촌 형 임병철을 찾아갔습니다. 임병철은 한정대에게 잉크 사업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문화교육인데 문화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출판이며 출판은 잉크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쇄업계는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이 빠져나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인쇄 잉크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운 한정대는 잉크 제조 사업을 통해 나라와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45년 10월, 회현동 작은 목조 건물에서 대한 오브세트 잉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잉크 회사입니다. 인쇄 잉크는 수지를 끓여서 만든 바니시에 알료를 넣고 이를 분산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지를 끓이는 가마솥, 알료와 수지를 혼합하는 교반기, 그리고 알료와 수지를 분산하는 분산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잉크 제조에 나선 기업을 위한 제조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잉크 제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한정대는 욕실용으로 사용하던 대형 노쇠솥을 수지 끓이는 솥으로 빈 드럼통을 교반기로 대체했으며 고물상을 뒤져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하던 22인치 3분 롤링 밀 분산기 한 대를 중고로 구매하여 분산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바니시는 콩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끓이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으며 분산기에 전기모터가 돌아가는 소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공장 밖에서 돌이 날아와 직원이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물을 쓰고 작업을 하기도 했던 한정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인 소유의 한적한 한강 뚝섬의 야채밭을 빌려 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바니시를 만들었으며 만들어진 바니시는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회현동 공장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 오브세트 잉크 제조공사는 최초의 국산 잉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국산 잉크라는 걸 처음 접한 이들이 섣불리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견본을 사용해본 인쇄소들이 하나둘씩 주문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서울 시내 거의 모든 인쇄소에서 사용하기 이르게 됩니다. 1945년 12월 10일 조선은행권 을 5원권과 을 10원권이 대한 오프세트 잉크로 인쇄되어 발행되었으며 이후 조선서적에서 인쇄하던 국정교과서와 관공서 인쇄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1947년 조선서적으로부터 무 100원권을 인쇄하기 위한 녹색 잉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녹색 잉크를 생산할 기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정대는 녹색 잉크 개발을 위해 대한 오브세트 잉크 직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프러시안 블루 알료와 크롬 옐로우 알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녹색 알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47년 6월 3일 조선서적은 무백원권을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12월 회현동 대한오브세트 잉크 건물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목재 회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이 대한오프세트 잉크로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생산설비와 제품 등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한정대는 대한오프세트 잉크 직원들과 함께 다시 회사를 복구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1950년 4월 9일 대한오프세트 잉크의 새 공장은 다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한오프세트 잉크는 1951년 일사후퇴를 기점으로 원료와 기계 등을 화물차와 기차에 실어서 힘겹게 부산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군비 충당을 위해 부산에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을 임시로 세우고 한국은행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한오프세트 잉크의 설비를 부산에 세우고 있었던 한정대는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의 기술 촉탁에도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 중이라 전기도 하루 3, 4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돗물도 없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줄 서서 우물물을 길어야 했으며 부산 동네의 한적한 미나리 밭에서 바니쉬를 끓인 뒤 지게꾼에게 맡겨 다시 공장으로 옮겨와 잉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한오브세트 잉크의 상표는 대한잉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잉크는 한국은행권 인쇄를 위해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으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과 소속 직원들을 인수하여 설립된 곳이 바로 한국조폐공사입니다. 한정대는 한국조폐공사에 지폐 인쇄 잉크를 계속 납품하는 대신 인쇄 잉크 제조에 관한 모든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시중 인쇄소에 대한 판매를 강화한 대한잉크는 부산뿐 아니라 대구에 있던 인쇄 공장까지 납품할 정도로 사업이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1953년 초, 아직 전시 상황이긴 했지만 정부는 경제 부흥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정대는 잉크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도료, 즉 페인트 사업을 떠올리게 되는데 페인트는 잉크와 원료도 대부분 같았으며 제조 기술에서도 잉크 제조 기술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3개월 뒤인 1953년 10월 한정대는 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여행하며 선진국의 잉크와 도료업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도료업체인 미국의 셔윈 윌리엄스 사장을 직접 만나 도료사업을 향한 열정을 어필하여 대리점 계약을 맺었으며 독일에서는 만사에 54kW 발전기 한 대를 수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일을 마친 그는 당시 소독의 수도인 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한 회랑에서 한 쌍의 누르그림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누르그림을 구입해버렸습니다. 평소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누르의 유순한 이미지를 좋아했던 그는 회사의 상표를 누르표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만인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발전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55년부터 대한잉크의 잉크 제품에는 누르표 상표가 붙여져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직원들도 누르가 새겨진 배지를 옷깃에 달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1957년 4월 대한잉크는 미 연방규격 조합페인트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여 국내 최초로 미 8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잉크가 최초로 판매한 도료, 즉 최초의 누르표 페인트입니다. 이후 상표권 보호를 위해 1957년 8월에 누르표를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했으며 1959년 4월에는 누르 심볼 마크도 등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2년 7월 대한잉크는 일반 소비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건설 현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때마침 국내 최초의 고층 아파트 마포 아파트의 건설에 착수 중이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료 납품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잉크는 바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도료업체들의 품질 경쟁을 통해 도료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본을 받아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한잉크의 수성 페인트 누르톤이 선정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를 계기로 사람들 사이에선 주택 도장은 누르표 페인트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갔습니다. 덕분에 대한잉크의 도료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63년 1월 대한잉크 페인트 제조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적극적으로 도료 사업의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도료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누르표 페인트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품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대한잉크페인트는 설립 초기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잉크페인트는 업계 최초 KS인증 표시 허가뿐 아니라 잉크 및 도료와 관련된 수많은 발명 특허를 획득해 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도장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도료 산업 전반을 크게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1976년에는 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난연성 도료인 화스탄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발수성 광택 에멀전 도료 광택스, 수성 다체 도료 무니코트, 저온 경화형 도료 알키드 수지 조성물, 무공해 지문 방지용 금속 표면 처리제, 무공해 수성 도료 방청 프라이마 코로텍스, 도색 주색제 칼라톤 등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1983년부터는 중동으로 건축용 도료를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1985년 5월 8일에는 하루 동안 컨테이너 126개 분량의 수성 페인트를 리비아에 출고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1989년에는 대한잉크페인트에서 대한페인트잉크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대한잉크페인트의 노르표 페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93년 6월 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측 로켓 과학1호가 발사되었는데 이 과학1호의 도장에 누르표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1994년 중국 자금성 내에 위치한 고궁 박물원은 개원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자금성의 보수 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페인트 잉크로 연락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페인트 기술진에 의뢰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누르표 페인트의 가능성을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르표 페인트와 중국 내 영국 합작사 두 개 업체의 페인트로 샘플 도장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르표 페인트만 유일하게 샘플 도장 합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샘플 도장을 실시했던 영국 합작사의 페인트는 페인트 도막이 떨어지는 도막 박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한페인트 잉크는 자금성 도장을 위한 페인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문량이 18리터 페인트 통으로 무려 19만 1000통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금성은 노르표 페인트로 성공적으로 보수 도장되었고 이는 노르표 페인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자금성에 이어 두 번째로 선양의 고궁 보수 도장에 노르표 페인트를 공급했으며 2005년 자금성은 10년 만에 다시 노르표 페인트로 재단장했습니다. 2000년 1월 초대 회장 한정대의 아들 한영재가 대한페인트 잉크의 2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대한페인트 잉크는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그동안 사용해온 긴 이름 대신 DPI 홀딩스로 바꾸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때 노르표 브랜드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 재정립에 들어갔는데 노르표 페인트를 국내에서는 노르페인트로 해외에서는 노루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벌 마크로 사용해왔던 실사 이미지의 노르표 마크도 그래픽으로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상징하는 녹색 원 안에 기존의 노루 마크를 백색으로 형상화했으며 영문 브랜드인 노루를 표기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DPI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2006년 노루페인트는 DPI의 사업 부문 자회사로 분할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바이어들이 누르페인트는 잘 알아도 지주회사인 DPI는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0년 고민한 끝에 DPI 홀딩스는 누르홀딩스로 그룹 계열사들도 누르로 통합하며 누르그룹으로 정체성을 통일하게 됩니다. 누르페인트는 친환경 페인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에 어린이용 친환경 페인트인 뽀로로 페인트를 출시했으며 2011년 4월에는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냄새를 기존 페인트보다 70% 완화시킨 친환경 페인트 순앤수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전세계 컬러의 표준이 되는 팬톤사와의 라이선스 협약으로 모든 컬러를 친환경적으로 구현하는 국내 유일의 페인트 팬톤 페인트를 출시했습니다. 노르페인트는 이처럼 신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중동과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태국, 아프리카, 미국, 유럽 등지로 확장하고 있으며 용도 면에서는 건축용 도료, 자동차용 도료, 선박용 도료를 넘어 가전제품과 모바일용 도료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노르페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